예상치 못한 질문이에요. 첫 질문으로 이런 이걸 받게 될 줄은. 네. 몸의 관리는 특별히 그냥 며칠 조금 안 먹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. 저보다는 훨씬 몸에 좋으신 다른 여자분들이 계셔서 저 위에 막 뭐 걸치고 그렇게 나왔거든요. 예, 뭐 특별히 운동을 근데 원래 좋아해가지고 필라테스 이런 거 평소에 하니까 그냥 근데 이렇게 썩 훌륭하진 않습니다. 네, 제대로 답변이 됐나 모르겠네요. 인형사라는 작품은 좀 인연이 깊은 게 저희 터널 영화사가 인형사를 제작했던 제작사고요. 어떻게 보면 진짜 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지 몰랐는데 얘기해 주시니까 알았습니다. 아무튼 그때 그런 인연이 이렇게 여기까지 흘러와서 같이 또다시 제대로 뭔가를 해보겠다, 일기투합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먹게끔 더 좀 자극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감회가 많이 남다릅니다. 그땐 정말 조금은 진짜 조그만한 역할이었거든요. 그냥 귀신, 기모노 입은 귀신 역할이어서 잠깐 등장했는데 오늘은 스크린에서 좀 오래 나오니까 예, 기분이 네, 희한하네요. 네. 그렇습니다.